통문장인데요. 먼저 숙제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I have a secret. 오케이, 좋아요. 이거 뭐야? 가만있어 봐. 응? 엉뚱한 거한거 아니야? 방금? 네? 통문장이 이게 아니잖아. 다른 거예요? 그래, 이건데 오늘? 이거 아니야? 10일이면? 왜 엉뚱한 걸 하십니까? 너 10일이잖아. 네. 10일이면 이건데 왜 엉뚱한 걸 하십니까? 어? 하면서 이상하지 않지 그리고? 자, 이따가 똑바로 해서 다시 실수하세요. Today is Thursday. 오케이, 그래서 인사 듣고 싶어요. 무슨? Thursday란 대답 듣고 싶으면 무슨 요일인? 오늘은 무슨 요일인지 아니, 묻겠죠? 네. 영어 표현. What day is today? Day is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ay is today? What day is today? 뭐라고요? What day is today? What day is today? 했더니 Today is Thursday. Today is Thursday. 묻고 답하기. What day is today? Today is Thursday.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I am going to space a supermarket. 오케이, 어딘가 틀렸는데요. 어딘가 틀렸는데요. I'm going to special supermarket. 슈퍼마켓 셀수 있어요, 없어요? 할수 있어. 아, 어스페서 슈퍼마켓. 오케이, 이런 거 얘기 안 해줘도 찾아낼 줄 알아야 되고요. 오케이, to a special supermarke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무엇 특별한 슈퍼마켓? 투어 스페셜 슈퍼마켓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오케이. 이거 뭐라면서 전에 다 배웠던 것 같은데? 얘 뭐예요? 무슨 시예요, 얘? 혹시 앞제비 시라고 들어봤습니까? 네. 오케이. 투의 뜻이 뭐예요? 앞제비 시로서의 투의 뜻은 뭐예요? 읽어보세요. I go to school. 무슨 뜻이에요? 나는 학교로. 응? 무슨 뜻이에요? 나는 학교로 간다. 너 말을 하다 맙니까? 무슨 뜻이에요? 혹시 고어의 뜻을 모르는 건 아니죠? 고어의 뜻이 뭐예요? 가자. 그럼 I go to school은 무슨 뜻이에요? 나는 학교로 간다. 네, 그럼 to는 무슨 뜻이에요? 앞제비시 to는 무슨 뜻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학교.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전에도 선생님이 투의 뜻을 재우한테 가르쳐 줬는데요. 학교로 그럼 투의 뜻은 뭐겠어요? 머무르 뭐뭐에게로 읽어보세요. 투유 무슨 뜻이겠어요? 너로 읽어보세요. I will give it to you. I will give it to you. 무슨 뜻이겠어요? 나는 주로 갈 것이다, 그것을. 간단 얘기가 도대체 어딨어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나는 줄 것이다. 난줄줄 것이다. 것이다. 그것을 너에게. 투가 무슨 뜻이겠어요? 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디 어디로 누구에게로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to you 너에게 to school 학교에게로 학교로 to a special supermarket 특별한 슈퍼마켓으로 앞뒤빗이 to가 무슨 뜻이에요? 에게 앞뒤빗이 in은 무슨 뜻이에요? 안그방안 그래서 앞뒤빗이 in은 무슨 뜻이에요? 안 뭐뭐 안에 뭐뭐 얘는 몇 가지 뜻 알아두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세 가지 안 뜻이죠. 앞뒤빗이 with은 무슨 뜻이었어요? 세 가지 뜻. 뭐뭐 없이 읽어보세요. without socks 무슨 뜻이었어요? 양말 없이 나는 with의 뜻을 물어봤지 without의 뜻을 물어봤지 않습니다. with의 뜻은 뭐였어요? 뭐뭐 함께 뭐뭐와 함께 또 얘기해줬던 거 계속 얘기해주면 뭐합니까? 8번 넘게 얘기했으면 기억하고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처음 봐요. 아니. 투어 스페셜 슈퍼마켓.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어디로? 너는 가는 중이니?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어요? What? I, where are you going?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are you going? 했더니? I am going to a special supermarket. 오케이. Be going to에 대해서도 얘기했고요. Be going to는 몇 가지 뜻이 있다 했어요? 두 가지. 뭐하고 뭐? 뭐뭐 가는 중인. 또 어디 어디로 가는 중이 다였고요. 또 뭐뭐 예정 뭐뭐 할 예정 예정이다. 어떤 경우에 뭐뭐 할 예정이다가 됩니까? Be going to는? 14번째 알려줍니다. Be going to 뒤에 무슨 씨가 오면? 하나씩 니가 왜 대답을 못합니까? Be going to 뒤에 하다 씨가 오면 그때는 Be going to 뒤에 있는 하다 씨까지 합쳐서
뭐뭐 할 예정이다. I am going to go to a special supermarket. I'm going to go to a special supermarket.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응? I'm going to a special supermarket은 나는 특별한 슈퍼마켓으로 가는 중이라고. I'm going to go to a special supermarket은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면? 나는 특별한 슈퍼마켓으로 갈 예정이다. 그래. 비 고잉 투 뒤에 고우라는 가다라는 뜻이 왔으니까 이렇게 합쳐서 나는 갈 예정이다고. 얘는 비 고잉 투 뒤에 하다시가 아니고 어떤 장소가 나왔으니까 어떤 장소에게로 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뜻이고. 이건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건 미래에 할 일을 얘기하는 거고, 같은 내용입니까? 다른 얘기하는 겁니까? 다른 난 계속했어. 얘기. I find looking for. 아니, your boyfriend. I am looking for 다음 뭐라고요? 아니, your boyfriend. 그렇죠. A new. 오케이. 그래서 a new boyfriend.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뭐? 사람인데? 누구? 오케이. 그래서 누구를 너는 찾는 중이니? 오케이. 너 누구 찾는 중이니? 영어 표현? Who? 그렇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are you looking for? 했더니 대답이 I a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오케이. 그래서 묵구덕하기 Who are you looking for? I a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Who are you looking for? I'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오케이. 좋고요. So I pick up a purple basket. 오케이. 지우고 뭐 써도 될까요? 내가 새로운 남친을 찾는 중이기 때문에. 오. 훌륭합니다. 그래서 Because I a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훌륭합니다. 됐습니까? 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비동사. 이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이고요. 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러면 질문 왜 너는 집어든 이 보라색 바구니를? 예, 너 도대체 왜 보라색 다른 색깔 바구니가 아니고 왜 굳이 보라색 바구니를 집어드는 거니? 내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보라색 바구니를 집어드는 거야.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do you pick up 그렇지. a purple basket? 죄송합니다. 오케이, 준비됐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o you pick up a purple basket? 대답이 Because I a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I pick up a purple basket. 좀 길어요. 네. 됐습니까? 도전해봅시다, 우리. 오케이. 그래서 Why do you pick up a purple basket? 했더니 Because I am a new boyfriend. Because I a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I pick up a purple basket. 오케이. 좋아요. 훌륭합니다. 계속해서 Then I walk around.
얘는 몇 가지 뜻을 기억하고 있으라 그랬죠? 네 가지 뜻. 세 가지 아, 세 가지 뜻. 뭐가 있었죠? 그런 거. 어, 또. 한 번에 카톡으로도 보내드렸는데. 이번에 카톡으로도 보내드렸는데 맨날 보내주면 뭐합니까? 에잉? 내내 세 가지 뜻 뭐라고요? 그런 다음 그때 그러면 그렇다면 네 이건 둘이 똑같은 뜻이고요 네. 둘 중에 하나만 알아도 되는 거고요 네. 네 다음번에는 기억하고 있읍시다 네. 카톡으로도 보내놨어요 네. 네. 어떻겠어? 어 잠깐만요 I find a nice man. Hey, 모르겠어. He is tall, handsome, and thin. 그래서 tall, handsome and thin 이런 대답 듣고 싶어? 어떤? 그렇죠? 그럼 그는 어떤 니? 라고 물을 거고 영어로? 어떤? Can은 어떤 니?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How is he?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is he? How is he? 했더니 He is tall, handsome, and thin 오케이 그래서 tall의 뜻은 키 큰 handsome 잘생긴 thin 얇은 날씬은 오케이 공통점 다 어떤 시 됐습니까? 그래서 어떠냐고 물어보면 되겠죠 네. 오케이 그래서 I like you I like he야, him이야, his야 뭐라고요? I like him 그렇죠, him이죠 여기 his면 안 된다 했고요 네 오케이, 그 다음 I am He. I am he. I am going to. He talked to me. I'm going to 다음 뭐라고? He talked to me. He talked. To 그다음 뭐? I'm going to he talk to. I am going to talk to him. 이렇게. 맞아요? 여기 아까 전에 I like he 하면 안 된다 했죠? 네. he는 누가 다 만들 때 쓰는 거라 했어요. 네. 여기 누가 있습니다. 여기 he를 쓰면 어떡합니까? he. 여기에 또 뭐가 보입니까? be going to. 근데 talk의 뜻이 뭐예요? 말하다.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 시. 그러니까 얘는 어디 어디로 가는 중이다가 아니라 톡투 할 예정이다 라는 뜻이라고요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계속
우리말 너의 질문. 누구에게 너는 말을 걸 예정이니? 그에게. 예? 그에게 아니. 뭡니까? 그에게가 궁금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넌 누구에게 말걸 예정이니? 영어 표현? Who are you going to talk to? 그렇지. Who are you going to talk to?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are you going to talk to? 했더니? I am going to talk to him. 오케이. 그래서? Today, I found my new boyfriend.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누구? 그래서 누구를 너는 발견했니? 오늘. 너 오늘 누구를 발견했니? 그래서 Who did you find today? 오. 자, 그럼 질문을 바꿔서 새로운 남자친구를 발견했다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무엇? 너 오늘 뭐 했니가 되겠죠? 너 오늘 뭐 했니? 새로운 남자친구 발견했어. What? 그래서 What? what? Do you? A teacher. Did you do 그렇지. today? 너 오늘 뭐 했니? What did you do today? What did you do today?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you do today? What did you do today? 했더니 대답이? Today I found my new boyfriend. 오케이. 그래서? What did you do today? Today I found my new boyfriend. 잘 했는데,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엉뚱한 거 가지고 클래스 카드 연습해서 쓰기 시험이 어떨지 좀 걱정이 되네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쓰기 시험 치시고요.